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흔치가 않은데 오늘 귀한 시간을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외국에 살면 누구든지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애국자이기보다는 고향이 그리워서 먼저는 애국자가 됩니다. 저희들도 네 식구 한 가족만 달랑 미국 가서 26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내 형제와 자매와 내 부모님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바라기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희 교회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동시에 기도합니다.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동시에 때 아닌 날에 그냥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 이 탄핵 사건인데 뉴스만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진정한 의미를. 그런데 태극기 집회가 SNS를 통해서 번져지고 그렇게 되니까 LA에서도 모임을 많이는 못 갔지만 이렇게 또 태극기 집회를 또 거기서도 진행을 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야말로 좌파가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숫자가 800만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만 이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애국자인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숨어있는 빨갱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 독일남이, 신은미 이런 것들이 다 빨갱이 아닙니까? 벌써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빨갱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목사님들과도 만나고 미국 교인들 또 남미 목사님들과도 만나면 이 사람들이 요즘은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Are you Korean? 이렇게 묻던 사람들이 Are you South Korean or North Korean? 너 이북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우리의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진정한 미국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함성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송조기가 흔들리고 태극기가 흔들리는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다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그 많은 애국자들이 백악관 앞에서도 태극기를 흔들고 집회를 하고 모임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집회가 몇 안무인 것 같아도 아무도 안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역사를 하시니까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다 이 태극기 집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집회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벌써! 지금 이렇게 와서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여러분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빨갱이들이 우리가 지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안 보내지만 요즘은 뉴스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SNS를 통해서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십니까? 미십니까? 기도하는 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